촬영 중인데 궁금해서 통화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충전 체인토 반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밀러에서 새롭게 출시한 ML1026 20V의 충전 체인톱입니다. 크기를 보시면 감이 오시겠지만 10인치의 경량 체인톱이에요. 이 제품을 왜 소개를 해드리는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액입니다. 베어툴 기준 13만원. 굉장히 저렴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세트로 넘어가면 갈수록 금액은 더 저렴해지는 느낌이에요. 세트 구성품에 유관 페어의 고방전 배터리와 고속 충전기를 넣어주는데요. 원팩 배터리 세트 기준 21만원, 투팩 배터리 세트 기준 28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능. 10인치 이하의 충전 체인톱들은 보통 폐목재를 절단해서 땔감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거나 잔목을 자르는 용도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요. 뭐 폐목재, 건조목이야 당연히 잘 잘리는 거는 실험을 안 해봐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10인치의 충전 체인톱, 이 제품이 그래도 10인치인데 잔목을 자르는 용도로만 쓰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200mm 정도의 소나무를 절단을 해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잘 잘리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부하가 웽 걸리면서 힘이 딸리나 그런 느낌으로 잘리는 거를 제가 기대를 했다고 해야 되나?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시원하게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휴대성. 맞습니다. 10인치의 충전 체인톱이잖아요. 우리가 14인치나 16인치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굵은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도 있겠지만 보관과 휴대가 큰 이유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일단 디자인 측면으로는 밀러가 요즘에 보라색을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만 호불호가 갈리는 색깔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체인톱 들고 다니기가 뭔가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보통 막 이런 체인톱들 보면 십자 드라이버도 들고 다녀야 되고 뭔가 조근조근 챙길 게 많잖아요. 여분 톱날도 챙겨놔야 되고 여분 배터리도 챙겨놔야 되고 근데 이 체인톱 사실 들고 다니기에 조금 번거롭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방을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 방에 넣어 다닐 수가 있겠죠. 가방 품질도 나쁘지 않아요. 앞, 뒤로 넣을 수 있는 이런 주머니들도 많고요. 뒤에도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쪽에 찍찍이를 열어서 지퍼를 열게 되잖아요. 이렇게 열게 되면 굉장히 공간이 넓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방을 넣어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깨끈도 있기 때문에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되겠죠. 안쪽에는 뭐 수납 공간 같은 건 없고요. 바깥쪽에 모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혹시 이거 베어툴로 구매를 하게 돼도 가방을 넣어주시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촬영 중인데 궁금해서 통화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베어툴만 구매를 하게 돼도 가방은 무조건 넣어준다고. 밀러도 가성비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톱날. 우리가 보통 엔진 체인톱 하면 20번이나 21번 날을 활용을 많이 하고요.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에는 19번 날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밀러는 26번 날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26번 날, 국내에 날이 많이 없습니다. 날이 많이 없다는 거는 수요가 많이 없다는 얘기고 수요가 많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26번 날의 장점, 잘만 되면은 나무를,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나무를 절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톱날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 제품 성능이 좋지 않으면 나무를 파고들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체인톱이 탱탱 이렇게 겉돌아요.
나무를 긁어내면서 잘라내는 게 이 체인톱이잖아요. 근데 탕탕탕탕탕탕 좀 튀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영상을 보셨다시피 잘 잘리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마지막 장점, 사용의 편리성. 아, 베어툴이 13만원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 얘네들 또 체인톱 날 쳐졌을 때 쪼우는 거 무조건 십자들어 해보겠구나. 체인톱 가이드바 뺄 때 또 티복스로 다 풀어야 되겠구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겠지만 모두 원터치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 다이얼은 요 커버를 제거할 때 쓰는 볼트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바깥쪽 다이얼은 톱날 장력을 조절할 때 돌리는 다이얼입니다. 톱날 장력을 조절하는 방법은 중간에 볼트를 살짝만 느슨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앞쪽 톱날을 보세요. 이렇게 돌리면은 톱날이 처지죠. 반대로 돌리면은 손 미끄러워. 톱날이 미끄러워. 안경 닦기. 천천히 돌려볼게요.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한증에 좋은 차 같은 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을 요약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저렴한 금액. 두 번째, 준수한 성능. 세 번째, 쓰기 편한 사용법. 혹시나 톱날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요즘에는 수입사에서 웬만하면 톱날도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톱날을 못 구해서 못 쓰겠거냐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쓰기 불편하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체인톱이 출시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단점 첫 번째, 락 기능이 없어요. 우리가 앞쪽 부분을 손을 보호할 때 쓰기도 하지만 제껴서 사용을 하고 밀어서 비상적으로 멈추기도 하잖아요. 근데 폼입니다.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단점, 배터리 잔량 체크가 불편한 이거를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거든요. 현재 끼워져 있는 배터리는 막기다 배터리입니다. 자, 배터리 잔량 체크 어디 있죠? 뒤에? 아니요. 요 안쪽에 위치해 있죠. 요렇게 보시면 안쪽에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위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야. 손을 넣으면은 배터리 체크를 할 수 있긴 해요. 이렇게 넣으면은 보이긴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장갑을 내가 끼고 있거나 손이 좀 굵으신 분들은 배터리를 빼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마지막 단점, 오일 누유. 이 부분은 모든 체인톱에 자동 급유되는 모든 체인톱에 해당이 되는 얘긴데요. 가만히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보통 여기 안에다가 체인톱 날 식힘 오일로 자행정 엔진 오일이나 묽은 오일 같은 거를 활용을 하시잖아요. 뻑뻑한 오일 쓰면은 안 나오고 묽은 오일 쓰면은 누유되고 그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누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누유가 좀 적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동안 보관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하니까네 그렇죠. 누유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래쪽에다가 휴지를 끼워놓고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오일 누유를 어느 정도는 뭐 흥건하게 떨어지는 그런 정도로는 누유가 발생하지 않고 보통 휴지가 머금고 있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의 단점을 제외하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으로 출시가 된 것 같으니 저렴한 충전 체인톱을 알아보셨던 분들에게는 이 제품도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밀러의 ML-1026 20V 충전 체인톱 2팩 세트 두 세트를 나누비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비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 팔로워도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와, 가방 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베어툴인데 가방도 주고 밀러가 확실히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배터리 충전기도 넣어 다니고 배터리도 넣고 뭐 여분 그런 거 있으면 여분도 이렇게 넣어 다니고 이래서 저는 하드케이스보다는 이런 소프트 가방을 좋아해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